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애틀 이틀차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저께는 뭐 캐나다에서 이제 시애틀로 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뭐냐 커피 마시고 그냥 조금 공원 돌라보고 쉑쉑버거 먹고 이게 다였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12시여가지고 뭐 스타벅스 1호점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몇 개 파크 가볼 예정인데 오늘 날씨가 또 도와주네요. 날씨가 너무 좋고 제가 어저께 묵었던 이제 에어비앱이거든요. 여기 뒤에가 근데 되게 오래된 집인데 되게 깔끔하고 되게 타이니하고 되게 이뻤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비앤비 숙소 호스트분이 매우 친절하셔가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게 뒷뜰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게 조그만데도 그 내부도 되게 귀엽게 잘 해놓고 뭐 여기 주인분이 사진을 좋아하시나봐요. 그래도 사진 같은 것도 전시도 되게 많이 해놔서 되게 이뻤습니다. 근데 캐나다랑 시애틀이랑 얼마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미국스럽진 않은 것 같아요. 캐나다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뭐 근데 저 캐나다가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지금 이제 시애틀 다운타운에 내려왔고 이제 주차를 겨우 했는데 와 근데 여기 차를 끌고 와서 주차를 하는 게 엄청 문제네요. 주차비가 엄청 비싸요. 지금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겠고 지금 제일 싼 데를 찾았는데 이게 트러스트 파킹이라는 데인데 퍼블릭 파킹 아래하고 2시간에 8불 그 다음 추가 시간에 4불인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8불, 9불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다 계속 몇 바퀴 돌아서 겨우 여길 찾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신기하게 이렇게 미국은 이런 파킹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차 뒤에 이게 써 있어요. 제 차는 54번이네요 54번 오케이 우린 4시간은 있을 거예요. 여기에 4hour 오케이 페이먼트 $20 와 진짜 비싸다. 이제 프린팅이 돼서 이제 나오거든요. 이렇게 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고 네. 그 다음에 차 앞에다가 이제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돈 내고 주차했어요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근데 뭐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겠죠. 저걸 보고 지금 이쪽이 어디냐면은 그 스타벅스 1호점 옆쪽에 있는 좀 의류 매장 같은 데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살짝 돌아보고 그 다음에 퍼블릭 마켓이랑 그다음 스타벅스 1호점을 가보려고 합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다 보니까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날씨가 도왔습니다. 날씨가 다 도운 것 같아요. 아, 담배랑 술 파는 데라. 사진 삼매경에 아 여긴 조금 이국적인 것 같아 분위기가. 여기는 이렇게 펍이 이렇게 되게 많네요. 골목에는 펍이 많은 것 같아요. 펍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차를 안 갖고 왔다면 펍에서 한 잔 마시고 내려갔을 텐데. 이제 한번 이제 퍼블릭 마켓 앞쪽에 왔어요. 퍼블릭 마켓 앞쪽에 왔으니까 저쪽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을 겁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해야겠어요. 힘들어. 오, 여기 플루프 시는 분들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미쿡스러워, 미쿡스러워. 이제 스타벅스 앞에 이제 와가는데, 여긴 또 뭔데 사람이 줄 서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Family Omelette Business. 이렇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아, 이게 빵각인가 보다. 스타벅스 1호점입니다. 되게 조그마죠? 이게 답니다. 근데 사람이 졸라게 많네요. 먹어야겠나? 먹긴 먹어야겠죠?
뭐 여기 솔직히 시애틀 사람들이 오겠어요? 여기를? 그냥 관광객분들이나 와서 하겠지. 뭐, 왜? 참, 뭐, 할 만한 게 있는 것도 아니면서 괜히 쓱 들어갔다가. 스타벅스는 또 요즘 그 마크가 아니라 옛날 그 마크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컵이라든가 뭐, 보틀 같은 경우는 딱 여기서밖에 살 수 없다고 해서 많이들 사서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하나, 한번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고, 마음에 드는 거 없으면 뭐, 안 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근데 수박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돼 있고, 아, 뒤에도 이렇게. Good. Hello. Hi, may I help you? Can I get this cup and this cup? One and one. Yeah, one and one. And say one then there. And then one iced cafe americano. Okay. Okay, cafe latte one. Okay. $30. $30. Thank you. No problem. Yeah. 아, 이 마크가 스타벅스 마크가 이게 오리지널이니까 이걸 많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아요. 보면은. 오, 보셨어요? 오. Yep. Okay, thank you. 갑시다. 오, 이건 또 이렇게 끝에가 틀리네요. 다른 데 거랑. 뭐 아무튼. Thank you, thank you. 뒤에 보면은 이렇게 스타벅스 올만합니다. 한번 와서 커피랑 그 다음에 뭐 보틀이나 뭐 하나 사가지고 가는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커피 한 잔 시원하게 파크에서 마시고, 이 뒤쪽에 파크 있더라고요. 파크에서 마시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아, 뭐 여기도 되게 이쁜 데가 많네. 이렇게. 이제 공원에 이제 앉아서 커피 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앞에 관람차도 있고 바닷가도 보이고 해서 그래서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해요. 좋네요. 오늘 날씨가 다 했습니다. 날씨가 다 했어. 아, 이렇게 뒤에가 딱 다 보이는 데에서 사진이 잘 안 나오네요.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걸어가고 이제 퍼블릭 마켓도 한번 안쪽 한번 들어가 보고 뭐 그럼 될 것 같아요. 이제 퍼블릭 마켓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파네요. 여기도. 아, 근데 확실히 캐나다보다 물건은 많은 것 같아요. 캐나다는 물건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런저런 물건들이 많고 다양한 물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쪽은 그냥 이렇게 공예품들을 많이 해놓는 것 같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음식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팔겠죠. 여기 뒤에도 이렇게, 네, 공예품들, 자기네들 핸드메이드로 만든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아, 이 꽃들도 되게 많이 팔고, 아, 머리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머리도 따주는 것도 있고. 하고 싶다. 머리만 길었다면. 아,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머리를 따는구나. 신기하네. 이제 약간 이제 퍼블릭 마켓에 이제 이런 이제 생선류랑 이제 음식 같은 거 파는 데 쪽으로 왔거든요. 오, 신선합니다. 신선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또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과일들도 많고. 아, 이제 시애틀에 또 되게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군데를 들렸는데, 뒤에 보시죠. 껌벽입니다. 껌벽. 껌벽에 왔는데 이렇게 벽에 껌을 다 붙여놨어요. 이게 어쨌든 시애틀 오신 분들은 꼭 들리시는 곳 중 한 군데고, 여기가 스타벅스 1호점이랑 또 가까이 있고 퍼블릭 마켓이랑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인가? 이번 년인가부터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뉴스에서 봤는데 이 껌벽을 다 청소를 했다고 해요.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렇겠죠. 사람들이 씻다가 버린 껌을 여기다 붙여놨으니 얼마나 냄새가 심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 청소를 끝내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냄새가 악취는 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한 블럭 블럭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여기 한 군데 터널 한 군데를
다 껌으로 붙여놨고 또 사람들도 많이 와서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네요. 아, 근데 사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 조금 모르겠습니다. 더러워 보이긴 해요. 다들 이제 껌을 씻고 계세요. 그래서 다 붙이려고 이름도 써놓고 뭔가 모양도 만들어놓고 네. 껌덕입니다. 진짜 사진들도 많이 찍으세요. 네. 아 근데 조금 몰라 보기에 별로 좋지 않아요. 좀 냄새나 보이긴 한데 뭐 되게 흥미로운 네. 이렇게까지 만들어놨네요. 진짜 껌 냄새가 좀 많이 나요. 껌 냄새만 다행히도 옛날에는 진짜 악취까지 났대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꼭 시애틀을 오면 이제 들리는 곳 중에 한 군데로 자리 잡은 것 같고 또 청소를 가끔씩 하니까 또 냄새도 안 나서 뭐 한 번씩 오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아, 오늘 이제 저녁도 먹고 이제 온 곳이 어디냐면은 시애틀이 다 싹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는 아니고 약간 공원인데 여기 파크에서 이제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다도 보이고요. 이쪽에는 이제 이렇게 다운타운도 보이는데 아 야경도 보고 싶었는데 야경은 제가 보기엔 두세 시간 더 있어야지 이제 해가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6시 46분인데도 아직도 해가 이렇게 쨍쨍합니다. 그래서 이제 9시 정도 돼야지 이제 해가 들어갈 것 같아서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겠죠.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엄마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스트레스 받네요. 뒤에서 이렇게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데 잘 못 찍어.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집에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위해. 내일은 또 이제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또 피곤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 와, 짱이다. 귀엽네, 짱이다. 멋있다.